제가 이제 강변을 산책하기를 한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야지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무슨 운동의 일환인가요? 그 일환인데 이제 하도 이제 코로나 뭐 이래서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제 한 시간 정도씩 이제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음악 듣고 네네네 뭐 자전거에다가 뭐 네. 트로트 켜놓고 그쵸, 막,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 뭐 어떨 때는 신나는 노래 나오면 같이 신나게 막 따라도 부르고 그러다가 좀 듣기 싫은 거 나올 때도 있어요. 막 그 막 저 고속도로 트로트 메들리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귀에 익은 음악이 확 들리는 거예요. 웬 아주머니가 이렇게 파워워킹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데 레일라를 들으시면서요. 와, 오, 굉장히 소울 넘치는 네, 아주머니네. 이렇게 이렇게 스쳐가면서 싹 보니까 내 나이 또래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산책할 때 레일라 들어야 되겠다. 이게 나이가 좀 들었네요, 제가.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참 희한한 게 네. 젊은 사람들은 산책 뭐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음악 들을 때 무조건 이어폰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꼭 어르신들은 그거를 왜 그거를 남들 다 그냥 자기만 들으면 되지 왜 그걸 남들 다 들리게 그렇게 켜놓고 듣는지 약간 저는 그게 좀 이어폰을 쉬웠어요. 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건지 그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그게 뭔가 이게 다른 소리도 들려야 되고 사람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가, 뭐 그런 이것도 건지. 들으면서 음악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민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를 인지를 못하는 건지. 이게 세대 차이 중에 되게 극명하게 나타난 차이가 진짜 저도 이제 한강에 네. 뛰러 자주 나가잖아요. 가면은 어르신들은 꼭 그걸 스피커로 들고 다녀. 그러면 왜 저러는 걸까 진짜 답답한가 봐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민폐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혹시나 뭐 그 어르신 이걸 보고 계신 혹시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이어폰 착용을 좀 연습하세요. 네. 다 같이 레일라 같은 건 괜찮습니다. 뭐 네. 듣기 편하더라고요. 네, 레일라가 나오면 반갑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어폰으로 들으세요. 시끄럽습니다. 네. 좀 그 트로트 좀 그 좀 그 온 동네방네 떠나가게 틀지 마시고. 아 이거 좋은 거 좋은 것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라 좋은 음악이 것도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남이 틀어놓은 걸로 내가 원하지 강제로 듣게 되니까. 시간에 듣는 거는 그거는 네. 좋은 음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자전거를 타고 음악을 크게 들으니까 도플러 효과가 생기죠. 아 그렇죠. 음정이 안 맞죠. 네 그렇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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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노래야? 그래갖고 신경 쓰이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뭐 조금씩만 배려를 네. 하면 훨씬 더 쾌적한 운동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도플러 효과까지 이렇게 치면서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 트로트 도플러까지. 네. 네. 있습니다. 뭐 저도. 최근에 좀 운동하러 간 지가 좀 됐는데 또 오랜만에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가고 싶네. 한강 또 한번 뭐 나가 봐야 되겠네. 이어폰 끼고 뛰세요? 저는 음악 안 들어요, 뛸 때. 생으로?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이게 그 음악 할 그러니까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 그 뭔가 운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음악을 듣는 막 보람도 없고 뭔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라 그냥 그때는 좀 귀를 좀 청소하는 쉬는 느낌으로 오히려 그냥 바람 소리 듣고 풀 소리 듣고 이런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지구력을 요하는 그 것에는 그 힙합송 같은 둑둑둑둑 이런 거 리듬이 있는 게 또 좋대요 또. 리드미컬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안 듣고 싶은 거죠 안 그냥 듣고 싶은 네. 저는 운전할 때도 네. 진짜 졸릴 때 아니면 잘 안 듣거든요. 안 듣죠. 어차피 우리가 그거 말고 내내 듣고 있는데 네. 뭐. 얘기할 땐 기타를 치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이어폰 좀 끼고. 우리 저기 우리 은총이는 이거 끼고 치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레일라와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봤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최초로 제가 그때 만점을 드렸던 기어인 ES339입니다. ES339 원래 예전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길었어요. 긴 모델이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모델들을 전부 다 아예 헤드 자체를 깁슨 헤드 식으로 이제 짧게 정비를 하면서 ES339가 이제 깁슨의 형태에 완전히 네, 돌아가게
회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점 주신 게 프로 아니었어요? 맞아요. 2439 프로였습니다. 그거는 안 달린 게 없어요. 네, 여기 푸시풀 다 되고 다 그래서 되고, 톤의 뭐. 활용도라든가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정말 상당히 압도적이었던 한 1 플러스 3 정도 되는 기타였어요. 네, 한 3대 기타의 소리가 그래서 골고루 나는 기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범용성과 그 가성비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만점을 그때 드렸었는데 이 339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39를 쓰는 이유가 335의 사운드 모토를 가지고 네. 조금 더 컴팩트한 연주감과 바디 사이즈로 그걸 좀 편하게 연주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나온 게 이제 339 모델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 모델은 그 프로와 달리 푸시풀이 안 돼서 안 되고, 네, 사운드는 좀 직관적인 그런 투볼륨 투톤 네. 네, 세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머리가 짧아졌다.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ES-339는 가격 608,000원 역시 여전히 저렴하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3.6kg, 두께는 44에 조감 48 나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2mm고요. 네, 탑과 바디 레이어드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 헤드머신은 그로버 로토매틱입니다. 오호. 너트는 그라프텍의 누번 넛이고요. 너트 너비 43mm, 지판은 인디언 로럴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8mm, 22프렛까지 있고요. 알리코 클래식 프로 두 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요게 투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 푸시풀 없고요. 에피폰의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에 락톤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알리코 클래식 험버커 사운드. 오, 예,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미니 험버커보다도 더 엄청 넉넉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게 리비에라가 피지컬이 훨씬 큰데도 예. 사운드의 진함이나 두께감은 339 쪽이 오히려 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진하네요. 오우, 진해. 오우, 기름이 줄줄 흐르네요. 마샬이고요. 오, 좋다. 듀얼리스트고요. 팬더의 듀얼리스트. 레드락이고요. 아, 코일템을 못 듣는 건 좀 아쉽기는 한데 역시 하시네요. 시원시원하고 네. 직관적인 사운드는 역시 좋네요. 네. 마샬이요? 마샬 개인 8이고요.
굿. 네, 시원시원한 그 직관적인 험버커 사운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울부짖는 세미 할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운드가 처음에 독이어 피구공에서 네. 그 다음에 미니 험버커, 그 다음에 알리코 클래식 프로 이렇게까지 점점 사운드가 세지는 쪽으로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네, 행복수는 아닙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플라잉 V로 가면은 이제 픽업이 70년대 트리뷰트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가장 강력한 것은 뭐 이쪽이 되지 않을까. 네 알리코 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앰비언트 사운드 들어볼게요. 험버커가 안정감은 있네요. 최고예요. 여기서 이제 그 정말 유의미했던 그 코일탭 기능까지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게 아쉽네요. 오리지널리티도 좋지만 저는 약간 기능성에 좀 집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아쉬워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코일탭 붙여도 그렇게 오리지널리티 지장 없을 텐데 좀 붙여주지. 좀 붙여주지. 네. 에피폰은 그게 매력이었는데 네. 잘하는 것도 뭐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회귀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 제 입장이 좀 아쉽네요. 자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팍팍 밀고 나오네요. 네, 339의 알리코 클래식 프로. 행복이 험버커 순이 맞나 봐요. 계속 지원해줘. 네, 점점 좀 커지는 느낌. 네, 다다익선의 예, 느낌을 좀 받아봤습니다. 네, 339 좀 뭐 예전에 그런 어떤 뭐 디테일한 매력은 조금 아쉽지만, 근데 그 험버커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매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붉은 매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원래 그 339에서 좋아했었던 그런 범용성이 오리지널리티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진짜로 그 이전에 오리지널리티였고 네. 그게 개량된 거였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회귀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오늘 ES339의 네, 좀 더 깁슨 쪽으로 가까워진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펙터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레드락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드락스 빨갛고 후끈하네요 진짜. 네, 레드락스. 레드락스가 오늘 기타 중에 가장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메뉴인데 2인분씩 파는 거야. 뭔지 알죠? 예. 갈치조림 8,000원인데 예.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해. 16,000원부터 주문 가능한 거야. 저는 정말 맛있는데 1인분씩 팔았으면 와 좋네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너무 좋아하는 애인데 친구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니면 혼자 겁나 먹든가. 네. 답답하네요 진짜. 아,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좀 좋아하니까. 시원하네. 1인분씩만 파면 더 좋을 텐데. 아 몇 대 몇? 네 99. 네. 저는 아마 여기에 이제 스플릿이 있었으면 9.5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10점 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네. 가격도 좋고 네, 이렇게 이런 뭐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가격에 세미알로 339 스타일 못 사실 거려. 네. 어디 가도 그렇죠. 뭐 이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네. 339 스플릿 안 되는 오리지널리티로 회귀한 모델 오늘 같이 보셨고요. 608,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라잉 V로 갑니다. 플라잉 V는 요건 이제 깁슨이에요. 깁슨. 네. 네. 깁슨 USA 70 플라잉 V 이것도 역시 전통성을 좀 더 계승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오리지널 컬렉션입니다. 오. 261만원. 자 오늘 플라잉 V인데 꽤 비싸졌네요. 오늘 한 기타 앞에 있던 에피폰 3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싼 네, 플라잉 V 같이 다음 시간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